두 번째 릴레이를 이어받겠습니다. 릴레이 이어받는 말을 조금 하고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사건, 그 과정을 보면서 여론조작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김경수 판결문을 보니까 그거는 여론 조작 정도가 아니라 사이버 세계, 사이버 우리 국민들한테 가상 현실을 만들어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현실 속에서 국민 주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행사한 한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김경수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갖다가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화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공화정체인데, 이 공화정체라는 것은 시민들이 각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각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것이 공화정의 원리인데, 그 공화정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국시민들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자기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법부라는 것은 각자의 의무를 국민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권력도 통제를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치에 있어서 공화주의 이념, 이것은 우리가 건국 이후에 정말 일제시대 겪어서 정말 얻어낸 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건국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공화국을 세운 겁니다. 이 공화국이 공화정체의 이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법관 탄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체가 무너지면 개인의 자유는 잃었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에서 민주주의보다 어쩌면은 우리가 공화국이 먼저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이 청와대 앞에서 저 청와대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권 도대체 어디다 갖다 버렸나, 이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너무 길어 질문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저는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김기수 변호사이고 최근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을 맡고 있고 지금 우리 공익 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수원지검에서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회를 하고 있는데, 그 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것처럼 드루킹 특검에 그 제출된 USB 내용을 알아보래. 청와대가 왜 궁금했는지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관련돼 있다. 그래서 진실은 낭중지추처럼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처럼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국민들이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